다이어트 하려고 집에 쟁여둔 닭가슴살이 당신의 집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고 배고프지 않아도 손이 가게 되는 음식은 집에 구비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뿐만 아니라 바나나, 다이어트 과자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용 음식까지도요. 식욕이 불안정한 상태, 식사량 조절이 어렵고 폭식을 반복하는 상태엔 작은 요소에도 큰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아침마다 먹으려고 구비해둔 바나나 한 송이가 어느 날 저녁 바나나 한 송이 먹방을 만들 수 있고요. 공부할 때 쟁여둔 다이어트용 과자가 입이 심심한 어느 날그 자리에서 다이어트용 과자 세 봉지 먹방 후에 그날 하루 전체 폭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닭가슴살 하나 꺼내 먹다가 집폭식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집에 내가 자꾸 신경 쓰이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음식을 구비해두면 휴식에도 방해되고 그 음식을 먹게 될 확률이 높아짐은 물론 폭식 스위치가 더 자주 켜질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애초에 집에 없었으면 생각도 안 했을 음식인데 집 냉장고에 초콜릿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아, 냉동실에는 초콜릿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참아야 돼. 와 같은 의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죠. 참을 일이 많아지니 의지도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다이어트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입맛과 심리는 모두 다르기에 집에 구비해두면 폭식을 유발하는 음식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몽쉐랑 박스, 누군가는 다이어트용 과자, 누군가는 닭가슴살이 폭식의 스타트 음식이 될수 있어요. 나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연속 먹방을 시작해 고민이라면 집에 있는 어떤 음식이 내 머릿속을 자꾸 돌아다닐까 고민해보고 그 음식, 내 폭식을 스타트시키는 그 음식은 집에서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그 음식이 진짜 먹고 싶을 때, 진짜 내 몸이 원할 때 먹을 만큼만 소량 구입해서 천천히 맛에 집중해 잘 먹는 연습을 함께 해주세요. 그 음식 집에 두면 신경 쓰이는 그 음식을 멀리 보내버리고 나는 평생 이건 먹으면 안 돼, 참아야 돼 해버리면 이 음식에 대한 니즈가 높아져 나중에 또 다른 과식과 폭식을 유발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먹어도 괜찮은 양만 구입해 천천히 먹는 연습을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집에 이만큼 구입해 두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보통 대량 구매해 놓는 음식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구매해두면 가격적으로는 착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불필요할 때도 더 많이 먹게 해 낱개 구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과식이라는 추가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요. 오늘부터 집에서 나를 괴롭히는 음식은 멀리 보내주고 대신 그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먹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충분히 집폭식러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주말만 되면 살찌는 지킴이를 위해서 주말에 살 쭉쭉 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놔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 Jungle.